메이플랜드의 삶 26일차 그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먹방은 제육볶음입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입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말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리작은 아나카문 모자와 함보로시 들어왔습니다. 모자작을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셰프로의 도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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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는 실패했습니다. 그만할까요? 모자 중단을 모자는 그만해야 될것 요청합니다. 함바로시 들어갑니다. 같아. 아하. 실패. 아, 성공. 첫 번째 성공했습니다. 계속 10% 돌진 않아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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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 발리면은 아주 실패. 야무진데요. 최종 실패. 발리는 게 좋은데요. 실패. 실패. 아, 하나만 더 어떻게든. 성공. 아! 1장 남았습니다. 아자, 현재 무장 파괴 2작입니다. 얼마나요? 10%. 60% 없나요? 자, 갑니다. 마지막 도전. 이렇게 아나카문 3작이 되었습니다. 물리 방어력 70에 도달합니다. 삼상 이브링즈. 삼상 이브링즈 60% 대리작입니다. 시작됩니다. 무장 갑니다. 쓰리 실패. 투 원. 성공. 아이고 실패. 못하냐. 아이고 아이고 왜 성공. 이렇게 성공률이. 오케이. 성공. 아우 실패. 어떡할까요? 실패. 그렇게 3작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위로금 미친놈. 금비 표창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아이고 아이고 이럴 수가. 이렇게 한 명씩 가는구나. 접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다시 등장했습니다. 뭐야 시체고 왔잖아. 아, 너가 내가 진짜 죽였어라며 불안하다. 한마디를 하고, 그 뒤로부터는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만물 상점도 열렸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슬롯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공짜로 아이템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망작 세라피스도 사가지고, 클레릭 하시던 분들은 방력의 옵션이 필요 없기 때문에, 팔아드리기 위해서 망작 옵션도 구매를 해주었습니다. 싸모자 20만 5천 원입니다. 20만에 산 거, 20만 5천 원 수수료 정도 클레릭 전용 더해가지고 모자 판매를 그리고 해드렸습니다. 찾으면 인기 있는 아이템들을 다시 매입해가지고 시청자분들께 저렴하게 다시 팔아드렸습니다. 아크스테프, 크리스탈 완드 같은 것을 말이지요. 망작, 법사 모자도 계속 팔아주고 있습니다. 망작 모자도 다 팔아주었습니다. 인기 아이템들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판매를 해주었습니다. 각종 아이템을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잘 팔릴 만한 것들이지요. 바로 모자도 팔아주고 기타 선물을 받아서 무료로 받아주었습니다. 이상 스태프 60% 언니 7작입니다. 시작됩니다. 갑니다.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성공 흐름 성공. 아저 실패. 처음으로 7작을 아, 한번 해보려고 7작을 하는 줄 했는데 알았습니다. 아 성공. 아쉬운데요. 성공. 6작 6작이 축하드립니다. 되었습니다. 108 한마 102브링즈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아이템들을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현재 남은 아이템은 이렇습니다. 오늘의 수익입니다. 오늘은 물약 등을 구매해가지고 수익으로 넣어놨습니다. 수익 653만 8257 매수. 대출 183만 6천 매수. 오늘의 순이익 470만 2257 매수. 1에서 11일차 3,906만
898메소입니다. 메이플랜드 플레이타임 26일차 12시간을 더해서 247시간 26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